네,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선체인양국과장 정성욱입니다. 아, 박근혜가 탄핵돼서 기쁘시죠? 그러면 저희 함성 한번 지르고 갈까요? 함성 시작! 아! 예. 박근혜가 탄핵이 되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기쁜 마음은 잠시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에서 세월호 7시간이 빠졌습니다. 또한 인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태호 상임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장 3월 15일부터 인양이 시작이 됩니다. 해수부는 그런 과정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정부는 저희 세월호를 끝까지 지우겠다는 마음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끝까지 맞서서 싸울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가 탄핵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구속을 할 차례입니다. 박근혜 구속시키고 세월호 인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수부가 이달 말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1차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도 바닷가에서 인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양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 3월에 하는 것은 인양 테스트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이 세월호를 가지고 작년 한해 테스트했으면서도 이번 또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테스트용이 아니라 우리가 진상규명을 할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세월호가 이번 테스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서 잘 되면은 무사히 올라오겠죠. 안 되면 4월로 넘어갈 것입니다. 4월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3주기를 맞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파하는 3주기에 맞춰 인양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를 겪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지금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아니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면은 목포 신항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선이라고 해서 너무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아직도 9분의 미숫자가 있는 세월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